간지? 간지라는 거 안 쓰나? 안 쓰지 않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귀여운 색깔이야? 근데 이게 하늘색 탁이 보여요? 되게 좋아요. 거의 다 썼네? 거의 다 썼어. 나도 이거 진짜 좋아해.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브러쉬 중 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추구미. 추구미 인력은 주황빛. 이게 뭐 해야 돼요? 저 너무 오랜만이라서. 가방 소개를 한번 시작해봅시다. 가방 털기! 오늘 털기! 동생 가방이고요. 네. 저희 집은 여장 셋이라서 오. 아무 가방을 서로 맵니다. 내가 빠른 것 같아 원래 들었는데 들었는데 오늘 깨끗하네? 응, 깨끗한데? 제가 뽑았고요. 이건 어디서 뽑으셨어요? 짱오락실이요. 짱오락실에서? 네. 근데 이건 왜 안 뗐어? 간지. 간지를 요즘 애들이 알려나? 간지? 간지라는 거 안 쓰나? 안 쓰지 않아? 않아? 어쨌든 카피바라가 달린 귀여운 가방. 머리가 너무 많네? 롤이고요. 네. 앞머리 잘라서 어떻게 머리카락 어떻게? 이거 뭔가 다이소 거 같아. 맞을 거예요. 아닌가 올리브? 올리브영인가?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둘 중 하나예요. 줄 이어폰. 에어팟이 이제 맛이 가가지고 점점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거 좀 오래되면 안 된다, 충전? 충전이 또 한쪽만 안 돼, 또. 줄 이어폰 샀습니다. 정품 쿠팡에서. 근데 제 핸드폰이 배터리를 너무 빨리 따라요. 처음에는 안 따랐는데 이게 한 반년 지나니까 어머, 보조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겠네. 오. 보조 배터리.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귀여운 색깔이야? 이거 하늘색도 있어. 이건 어디서 사셨어요? 이것도 쿠팡에서 샀는데 근데 다른 예쁜 선은 너무 금방 망가졌어. 이건 안 망가져? 얘는 괜찮아. 근데 이거 괜히 튼튼해 보이는데? 좀 튼튼해. 그리고 얘도 예쁜데? 얘는 좀 충전이 느리고 얘를 충전하는 그게 너무 느려. 아, 이건 몇 번 정도 충전되나요? 두 번 반? 꽤 많이 되는데? 아, 그거 두 번 안 될 수도 있어. 제가 완충인 상태를 해보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거 계속 보여도 되는 거예요? 이클립스. 어? 난 이거 그 파란색 좋아하는데. 파란색? 네. 처음 봤어, 파란색. 원래 파란색 먹는 거 아니야? 그게 근본이야? 이거 먹어볼래. 아, 원래 핑크색 먹는데. 이거 원래 양치하는 느낌 내려고 먹는 거 아니야? 그런가? 나 맛있으려고. 뭔가 다르지. 나도 이건 좋아. 핑크색을 좋아해. 아, 원래 핑크색을 좋아해? 이거는요. 이거 진짜 옛날부터 유명하던 그거다. 네, 근데 잘못 샀어요. 왜? 근데 더 웃긴 거 알려줄까? 네? 친구랑 여행 갔거든? 내가 이거 뿌리니까 너도 이거 잘못 샀니? 아, 원래 살려던 게 뭐였어? 원래 러브 판타지였나? 무슨 보라 색깔 있어. 근데 이 보라색이 두 개가 원래 있는데 하나는 좀 파우더리한 향,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향. 근데 두 개 중에 파우더리한 향 있는 거야. 그래서 얘인가 보다 덥석 잡아서 샀는데 딴 거야. 다른 거야? 근데 내 코엔 별론데 뿌리고 나면 남들은 좋대. 이거 몸에 뿌리는 거지? 응. 내가 뿌릴 땐 너무 별로거든? 세고. 엄청 다. 근데 이걸 뿌리고 좀 지나면은 다른 사람이, 회사 사람들은 향이 보여? 되게 좋아요. 향이 날아가면 괜찮나 보다. 뭐야 이거? 땀을 많이 흘려서 바디 물티슈. 차이가 있어? 그냥 물티슈랑? 향기가 막. 맡아볼래. 뽑으면 아깝잖아. 괜찮아. 향이 좋은데? 그치. 근데 이게 몸에 남아? 이 향이? 남아. 향 좋은데? 한 여름에 나 땀을 진짜 머리에서 많이 흘려가지고. 지갑. 뮤뮤. 뮤뮤. 얼마 전에 내 친구도 이거 검은색 갖고 있었어. 귀여워. 응, 귀여워. 뮤뮤. 뭐였지? 쌈짓돈. 얼마야? 10만원이나? 쌈짓돈. 상당히 많이 들고 계신데?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아, 이거?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넣지? 정리 이렇게 안 해요. 화장품과 보부상. 좋아. 이게 핵심이야. 귀여워. 오래 쓰셨어. 이거는 어디서 사셨어요? 친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뭐? 데이지크? 쿠션이야? 네. 피부 색깔이 너무 예쁘게 올라와. 좀 촉촉이 쿠션. 근데 그거다. 이거 메쉬망. 아, 메쉬망이구나. 근데 이런 것 중에서는 좋은 것 같아. 복합성인데 코에 피지가 엄청나고 모공이 엄청 크고 볼은 완전 건조하고. 근데 거기에 딱 맞아? 응. 지속력은 어때? 괜찮아. 오. 지속력 괜찮은데 타크밍도 없는 것 같아. 오. 나 요즘 그 올리브영에 가서 추천해달라거든. 아, 이거 올리브영에 추천해달라고 샀어? 아, 이제 하도 알아보고 샀는데 실패했을 때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그치. 그거 괜찮아. 의외로 나 원래 촉촉이 싫었는데 뭔가 핑크 베이스라 해야 되나? 뽀용뽀용. 그러네. 컬러가 예쁘네. 컬러가 진짜 예뻐. 화사해져. 생각보다 자연스러운데, 그리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핑크색이 나의 그게 있었거든? 응. 그냥 큐어 샀어, 그냥. 괜찮은데? 아주 마음에 든다. 처음 봐, 이 쿠션. 아주 마음에 든다. 페리페라 그레이시 쿨. 거의 다 썼네? 거의 다 써. 다른 쉐딩보다 이게 더 좋아? 붉은기가 아예 없는 것 같아. 내 얼굴에 뭔가 붉은기가 올라가면 쉐딩도 안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무난하게 씁니다. 완전 힙해. 이거 요즘 유명하더라. 딘토. 많이 써.
컬러 뭐야? 205호, 207호. 얘네가 쿨 베스트더라고. 오, 근데 그치. 완전 쿨 같진 않아. 너 완전 쿨이잖아. 근데 나 약간 봄웜이 요즘 섞여있다? 어? 약간... 그러네. 완전 쿨 같진 않은데? 봄웜이 섞여있어. 아 근데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발색이 더 핑크게 한 것 같은데. 약간 좀 더 따뜻한 색이야. 얘는 그치 다. 그러네? 약간 엄청 쿨 같진 않은데? 근데 207호는 요번에 샀고 원래 얘를 쓰고 싶었는데 품절이 돼서 얘를 썼거든? 근데 꽤 마음에 들었어. 근데 이 조합이 예쁜 것 같아. 이 두 개 조합. 약간 각질이 부러지긴 하는데 풀려가지고 그게 막 밉게 풀려지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닦고 다시 바르면 돼. 아주 마음에 들어. 예쁜데 색깔? 일단 난 촉촉이파기 때문에. 지속력은 어때? 지속력 지성량 별로야? 지성량은 내가 한 통 다시 산 거거든. 그러니까 분명 이 주기로 생각했을 때 아직 살 때가 안 됐는데 안 나와. 아, 너무 자주 발라서 그런 거구나. 지성량이 좋지 않군요. 지성량은 좋지 않다. 근데 너무 예쁘다. 이게 유통기한 지났는데? 3C 리틀 그라운드? 글로우 리컬러? 리틀 그라운드 그런 거 같아. 이거 완전 주황색이었거든? 오 완전, 완전 주황색인데? 진짜 신기하게 나한테 어울려. 그래? 이거 완전 주황색인데? 누가 선물을 해주셨었는데 이럴 수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너무 했는데 잘... 어울려. 오. 나 봄웜이 살짝 걸치긴 했나봐. 그런가봐. 약간 검사하면 이번에 여쿨이 나오긴 했거든? 근데 이거 완전 여쿨인데? 그러니까 미치겠어. 근데 여쭤봤더니 내가 여쿨 브라이트 나왔거든? 봄웜이랑 원래 걸쳐있대? 팔레트가 그게 좀 걸친대. 오. 얘는? 블러셔 마음에 듭니다.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닦아도 새 거 같아 지금. 근데 마음에 들어. 무슨 컬러를 제일 많이 써? 전 요거요. 요거 깔고 요거. 오. 왜냐면 회사 갈 때 이게 너무 쨍하더라고요. 그니까. 보이나? 약간 뽀용뽀용한 색깔인데. 근데 거의 흰색인데 이 정도면? 흰 끼거더라고. 얜 진짜 진해. 어 그러네. 이건 거의 섀도우로 써도 되겠다.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 그렇게 나이 많이 드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계란 한 판이 곳이라서 네. 얜 잘 못 쓰고요. 나머지? 이렇게 씁니다. 근데 나 요즘 이제 화장품 회사나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막 사거든? 몰라! 이러고 사고 올리브영 추천해주세요 하고 사고. 근데 이것도 막 샀는데 성공. 데이지크 거네? 데이지크 꽤 잘 맞나 보다. 성공해보니까 데이지크더라. 오. 뭐 있지? 블러셔를 좀 바르기 위해 다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많지 너가? 너 이걸 맨날 다 들고 다녀? 오. 진짜? 근데 밖에 수정을 잘 안 하거든? 그니까 근데 들고 다녀? 불안해. 너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다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렌즈도 혹시 몰라서. 얘는 좋아해. 너무 준비성이 철저한데? 이제 없다. 어 나도 이거 진짜 좋아해. 너무 알찬데? 이런 거는 사실 필요 없잖아요. 브러쉬는. 브러쉬 추천템이야? 아주 막 써서 죄송해요. 근데 필리밀리는 좋아요. 아 그것도 브러쉬구나. 이거 세트에는 세트에 제가 막 다른 거를 두 개 넣어놨는데 맞아 얘 좋아. 구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가격도 그리고 좀 괜찮아.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브러쉬 중 얘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뭐였지? 요게 좋아. 나 피카소였나? 오 이거 뭐 했었나? 아 마스카라를 빚는 거구나. 속눈썹 할 때 비율이 너무 들었나? 오, 아니 괜찮네 이 정도면. 가닥가닥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서 그냥 일자로 뽑게 하는데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똥손한테 최고 꿀템. 아이브로우 유목민인데 색깔을 맨날 어떤 거 써야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롬앤 그레이스토퍼랑 클래식 그레이가 있는데 클래식 그레이가 잘 어울릴 줄 알았어. 그레이 베이스 거의 잘 어울려서. 근데 얘는 이거 안 나와. 이거 아마 베이스에 좀 나오는 그거니까. 엄청 진한데? 나는 얘가 더 많아. 오 나도 그게 마음에 드는데? 그레이스토프. 오 예쁘다 예쁘다. 얘를 했을 때는 뭔가 얼굴이 연필심으로 그려놓은 느낌이었는데 기대도 안 했던 게. 그러니까 이거 예쁜데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 뭔가 붉은 기도 없고 노란 기도 없고 딱 적당했어. 그래서 완전 요즘 저것만 한다. 얘는 잘 써. 멜로우넛. 이건 어디 토크. 거야? 멜로우넛이라는 브랜드 거야? 아니 어딨지? 투크라는 걸까? 투크 같아 투크. 근데 나 색깔을 다 샀거든. 내 스타일 아닌 게 있어. 아 그래. 언더 브라운이라고. 그게 아이라이너 풀 때 좋다고 했는데 나한텐 너무 붉어. 아 그래서 그건 잘 안 쓰고. 멜로우넛은 색깔 안 보일 텐데 잘 보이는데? 근데 눈에 할 때 안 그려지거든 잘? 햇살 그릴 때 좋고. 조금 진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베이스하면 안 진해. 진짜 안 보여. 오히려 언더 할 때는 이 로지 뮤트 색깔이 너무 좋아. 어 이거 예쁘다. 스머징 스머징. 어 예쁜데? 풀티어라는 것도 있던데 나는 로지 뮤트가 좀 더 부드럽게 올렸어. 그 몽땅 듀베이지랑 시오노드. 오 얘를 먼저 샀었는데 원래 진짜 얘를 사고 싶었어. 이 하얀 걸 뽀용하게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라서 요런 녀석을 썼다가 두 개 다 써보니까 둘 다 괜찮은데? 깎고 바로 쓰면은 뽀용뽀용 올라오는데 뭔가 이렇게 베이스가 묻을수록 안 나와. 맞아 맞아. 얘는 완전 진짜 오오 완전
하얗게. 진짜 예쁜데? 응. 생각보다 예쁜데? 이것도 잘 쓴다? 오히려 가끔 얘만 쓰면은 뭐라 해야 되지? 이질적인 하얀 애교살. 그래서 얘 살짝 깔고 살짝 괜찮은데? 엄청 잘 보이겠다 애교살에. 나 이제 애교살에 빠졌거든 뒤늦게. 근데 또 가끔 반짝이를 하고 싶어. 그럼 이 컬러그램이었나? 이것도 2번. 얘도 반짝반짝한 건데 뭐야? 오 반짝반짝하네? 그래서 얘를 콕콕 찧어 그냥.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 그렇게 펄감이 있진 않은데? 그치? 그래서 뭔가 여기서 약간 추가하고 싶을 때 여기 이렇게 가운데 쪽만 속눈썹 사이? 마음에 들어. 오 이거 완전 여쿨. 이게 여쿨이네. 이걸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 찐. 그러네 완전 핫핑크다. 응 마음에 들어. 난 절대 못 써. 근데 너한테 쓰면 예쁠 것 같아. 예쁜데? 어울리는 건 얘인데 나의 추구미. 추구미는 얘가 주황빛. 이거는 뭐야 컬러가? 핑크 팝시클. 핑크 팝시클? 쓰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나도 처음 봐. 곧 단종될 예정이야. 아 생각에. 진짜로? 내 생각에. 아 너 생각에. 내가 잘 어울리면 다 단종됐어. 근데 쿨톤 쓰기 딱 좋은 컬러인 것 그치? 같은데. 여쿨. 예쁜데? 입에 바르면 더 쨍해. 옛날에 에뛰드 말린 딸기 시럽 색깔 있거든? 그걸 내가 진짜 좋아했는데 그거에서 좀 더 연한 느낌? 하얀 사람들이 바르면 예쁜 것 같아. 강추. 얘는 똑같은 색이야. 근데 얘는 흔 거. 하나 너무 걸었는데? 얘는 왜 갖고 다닌 줄 알아? 내가 얼굴에 점이 있는데 그 점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베이스에 가려지잖아. 그래서 연한 걸로 쓰는구나. 근데 얘를 하면 너무 나 점. 나 점이야. 이런 거야. 점. 너무 진한데? 이 흔 거는 이렇게 안 그려져. 이렇게 하면 아, 괜찮다. 괜찮은데? 진짜 자연스러워. 그치? 이 점이야 이게. 이래서 갖고 다녀. 윌럿 브라운? 3호. 이걸로 아이라이너 그려? 야. Yes. 1호가 블랙이었고 2호가 무슨 브라운 좀 진한 거였고 3호가 이건데 얘가 살짝 더 밝고 뭔가 붉은 기가 있어. 근데 난 괜찮아. 안 번지는 거 같아. 번지는 것보다 약간 떨어져 나는데. 많이 안 좋은 바르네. 거 아니야? 아, 딱 좋았어. 기대가 없었는데 괜찮았다? 그리고 원 플러스 원 행사를 많이 해. 둘 하나를 헐게 하려고 빨리 썼어. 얘는 홀리카홀리카 거다. 맞습니다. 사실 얘를 살라 했던 게 아니라서 잘못 산 거였는데. 잘못 산 게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나 잘못 산 게 많아. 근데 어때?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베이스로 괜찮아. 그니까. 나는 섀도우가 색깔이 있을수록 얼굴이 부어 보이고 안 어울리거든? 뭔가 처음엔 너무 노랑하는데 그렇게 노랗지도 않고 괜찮아. 그러네 거의 진짜 피부색이랑 똑같네. 그래서 딱 뭔가 유분기 잡아줄 때 좋다? 요 중에서는 아랫라인만 씁니다. 아 위에 너무 하얗구나. 아랫라인만 쓰고 저건 이상하게 또 보라색은 안 받아요. 요 아랫라인 요 두 개? 요거랑 요거 가끔? 그래도 꽤 나름 쓰네. 저 진한 애 빼곤. 이 쥐똥만한 거 치곤 알찬 구성 같아. 근데 컬러그램 구성 알차. 그치? 컬러그램 원래 안 좋아했거든. 안 써보고 안 좋아했어. 생긴 게 너무 내 나이 맞지 않나? 너무 어려 너무 보여서? 귀여워. 맞아. 그리고 너무 귀여워서 제품이 좋아 보이진 않았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다 좋아 써면. 얘도 컬러그램이었어. 다 만족. 다 만족합니다. 나도 너무 좋아. 쿨페어. 이게 원래 색깔이 별로 없었다가 많아졌다. 너 왜 이거 왜 하트야? 하트 나왔을 때 뭐 멋이기. 근데 이글립스 심지어 이거 이름 바뀌기 전 거잖아. 하트 모양이 있어. 이글립스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나도. 그치? 나 없어진 줄 알았어. 나도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 몰랐어. 나 이거 지금 집에 한 5개 있어. 이거 싸잖아. 싸. 뽀용뽀용해지잖아. 내 요철과 모공도 잘 잡아주고. 그니까 지속력도 좋고. 아주 만족스. 베일리 렌즈. 여기 딱 애쉬 초코. 애쉬 초코야. 슈가 하이 크리스틴 원데이. 그러네. 애쉬 초코. 이거 좋아? 네 좋습니다. 얘는 맨날 10개만 들어있는데 얘는 20개 입이 들어있습니다. 오. 가격은 물론 비싸요. 그니까 여기 거 좀 다 비싸더라. 마음에 들어요. 베일리로 약간 오묘한데 자연스러워. 브라운 그레인 중간쯤. 그런 것 같아. 예쁜데? 예뻐. 추천 끝! 근데 이제 뽑아야 돼. 탑3. 탑3? 이런 거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 괜찮은데? 나 이거 처음 봐. 바디 물티슈. 이거 마음에 들어. 그리고 향이 지금 너무 좋아. 이 물티슈에서 계속 향이 나고 있어. 이거 꿀템이야. 진짜? 난 진짜 추천하는데? 땀을 많이 흘린다면 이걸로 가슴. 보통 어디 닦아? 목. 뒷목이랑 약간 가슴? 저는 땀쟁이기 때문에 여름 한정. 여름 한정 추천템? 근데 연두색은 별로 안 추천하고요. 연두색 색깔 향기가 좀 너무 싱그러워요. 이 핑크색이 추천? 얘는 좋아 향기가. 추천. 좋아. 쿠션. 어떤 남자 유튜버가 비교하는 영상 찍어주셨거든? 근데 난 그 말에 다 동감했어. 그냥 그 영상을 보면 내 의미야. 근데 이걸 쓰다가 그걸 봤거든? 너무 공감했어? 너무 그거 찾아봐야겠다 영상. 너무 좋아. 강추입니다. 나 의외로 입에 보 연한 거. 얘가 자꾸 바르면 좀 진해져. 착색이 돼서 좀 진해지는데 그때 색깔 느낌이라. 그게 마음에 들어? 연할 때 느낌 다 달라.
근데 요즘 딘토 많이 쓰더라. 아주 이래고 촉촉한 유리알 광택. 추천. 추천. 가방 털기 끝. 안녕.